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충북 봉사대상 시상식이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아낌없는 사랑을 전한 날개 없는 천사들을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충북 지구와 CJB가 자원봉사인을 격려하기 위한 충북 봉사대상. 올해는 6개 부문, 7개 단체와 개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봉사로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에 힘쓴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청소년 부문 봉사대상에 뽑혔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문화, 예절 등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고정란 씨는 다문화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저기 안내도 해주고 저기 생활을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보람 있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공직자 부문에서는 증평군청 공무원들이 만든 독거노인 봉사단체가 수상했고, 장애인들을 섬김의 자세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직지숙골 봉사대 김민정 씨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인봉사 부문에선 1993년부터 꾸준히 미용봉사를 해온 권정숙 씨가, 특별상으로는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한 세광고 동아리 책 잘 읽어주는 멋진 오빠들이, 또한 병원을 찾아 멋진 연주로 아픈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 세광고 빈체로 앙상블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저희가 연주한 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북의 참 봉사인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충북 봉사대상은 올해 3회째를 맞으며 그 권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혀 보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참 봉사인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웃을 향한 봉사자들의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